올해 경기 지역 외래 매미 충류 발생량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 지역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농가에선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 직접 취재했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경기도 안성의 한 블루베리 농장. 나뭇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흰 솜털 같은 게 군데군데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외래의 충인 갈색날개 매미충의 월동할 집입니다. 이몇년 전인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내가 보통 여기서 1년에 한 2톤 정도를 수확을 보는데 그때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약 살포를 안 했어. 못했어 그러니까. 그때 수확량이 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몇해 전부터 과수농가의 골칫거리가 된이 해충. 농장주는 이 시기 가지를 잘라내 알집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 요새 매일같이 전지 작업 중입니다. 화성에 있는 포도 농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꽃매미 외래 충알이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좀 작년에 한 두세 배 정도. 올해도 농사 막막해요. 이 꽃매미가 앓을 것 같고 하면 또 꽃매미와 전쟁인 것 마치 흙덩이가 가지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마냥 나뭇가지 색과 비슷해 구분도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손가락 마디만한 작은 월동알에서 부화할 경우 150마리까지도 나옵니다. 그냥 놔두면 이 밭에서만 수만 마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외래 매미 충류를 제때 방지하지 못해 습격받으면 가지나 열매를 흡집해 식물을 고사시키고 이는 결국 생산량 피해로 이어집니다. 올해 경기 지역은 작년보다 외래 매미 충류 발생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 발생 지역도 경기 남부와 북부 전역에 걸쳐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기온이 상승한 게 원인입니다. 재작년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서 발생량이 많이 없었는데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기온이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해충 발생에 이상적 조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는 3에서 5% 정도 그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래 매미충 월동알은 모두 부화하는데 약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90% 이상 부화하는 5월 하순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방제해야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